현대차 그룹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주재원 약 30명을 긴급 철수시키고 조직 개편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.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은 중국 내 생산 판매를 담당하는 관리자급 주재원 약 30명을 한국으로 철수시키고 지난 27일 결정했습니다. 현대차 그룹은 중국 내 판매 부진을 극복하고자 2019년 중국 전담 조직 인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직을 개편했습니다. 중국 승용차 연석회의에 따르면 7월 현대차는 중국에서 승용차 3만 1,000대를 판매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% 급감했으며 시장 점유율은 2.1%에 그쳤습니다. 기아는 7월 중국 승용차 소매 판매가 1만 2,000대로 같은 기간 40% 감소해 시장 점유율은 0%대로 추락했습니다.